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테이너 김성은이에요. 자, 이제 현재 시각이 3월 23일, 이제 2019년 KBO 리그 정규 시즌이 개막이 하는 날이 왔어요. 뭐 제가 올 시즌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뭐 메이저리그든 KBO 리그든 EPL이든 이제 응원팀을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 응원팀을 정하고 가기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그팀 것만 중계하진 않을 건데, 아무래도 이제 응원을 하는 팀 위주로 중계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요 위에 있는 KBO 리그 로고가 있죠. 이게 이제 그 KBO 리그 로고인데, 사실 메이저리그 로고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모르겠어요. 메이저리그 로고는 사실 누가 만들었는지는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딱 이제 빅 아메리카 대륙의 그 스포츠 종목들이 메이저리그는 이렇게 그 스윙하는 그 대기하는 자세고, NBA 같은 경우는 그공 튀기는 자세예요. 저렇게 그 파란색 빨간색 그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하여간 그 미국의 스포츠 종목들은 좀 로고가 그냥 이렇게 돼 있고, 예, 현재 KBO 리그 로고는 이거예요. 현재 KBO 리그 로고는 이건데, 원래는 이제 명칭이 한국 야구 선수권 대회였다가 이제 메이저리그 MLB라고 하고 일본 프로야구를 NPB라고 하잖아요. 제가 미국 프로야구라고 안 하는 이유는, 메이저리그는 캐나다에도 연고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야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여간 이제 KBO 리그가 있는데, 이제 KBO의 약자는 코리아 베이스볼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하고, 거기 사는 리그다. 그래서 KBO 리그라고 2015년부터는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KBO 리그의 그 사무국이 리그를 운영을 해요. 그 Office of the Commissioner. 그래서 이제 총재, 커미셔너라고 부르죠. 메이저리그에서는 그 현재 롭 만프레드가, 그 아마 지금 하여간 그 현재 롭 만프레드가 그 총재로 있고요. 현재 메이저리그 시스템을 좀 많이 확립을 시킨 총재가 그전 총재였던 버드 셀릭이 있죠. 그리고 현재 KBO 리그의 총재는 22번째 총재로, 한때 서울대학교 총장 출신이었던 정운찬 씨가 총재로 있죠. 네, 서울대학교 총장 출신이었고, 한때 정치의 길에도 좀 들어갔었던 그분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그 2014년까지는 그 동군, 서군으로 나눠서 올스타 게임을 했었고, 그게 이스턴 리그, 잠깐 드림 리그, 매직 리그로 했다가, 그 다음에 현재는 그 드림 팀, 나눔 팀으로 해서 올스타 게임을 그렇게 치르고 있죠. 2015년부터는. 그리고 왜 이게 그 이스턴, 웨스턴에서 왜 드림 나눔으로 바꿨냐면요, 이게 약간 좀 이스턴 리그의 가장 서쪽에 있는 SK 와이번스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리그 구성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예전에는 그 두산 베어스, 롯데 자이언츠, 삼성 라이온즈까지는 이렇게 동쪽이라 볼만했어요. 왜냐면 그 서울 연고팀은 반씩 나눴었으니까. 그 다음에 LG 트윈스, 한화 이글스, 기아 타이거즈, 여기까지는 그 서쪽에 있는 팀이 맞았거든요. 근데 이게 리그 팀이 확대가 되면서 그 NC 다이노스가 이 웨스턴으로 갔던 이유는, 영남 지역에서 그 서쪽이었다는 이유로 웨스턴을 간 거예요. 하여간 그게 굉장히 그 나눔이 이상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 올스타 팀 이름을 바꿨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 KBO 리그가 다시 이제, 지금 일본이 12팀인데 KBO 리그가 만약에 12팀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양대 리그로 다시 나눌 것 같거든요. 그때쯤 되면 다시 양대 리그로 나눌 것 같은데, 양대 리그가 되면
그때는 이제 그각 리그 팀끼리 나눠서 그 치르겠죠. 어쨌든 그래서 현재 KBO 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그 구단은 이제 서울을 연고로 하고 있는 팀은 총세 팀이 있죠. 두산베어스, LG 트윈스, 키움 히어로즈. 그리고 근데 키움 히어로즈는 저기 뭐냐 산미 슈퍼스타즈부터 해가지고 약간 그 구단 역사가 좀 오래되다가 2007년 현대유니콘스를 끝으로 그 팀은 해체가 되고 재창단된 게 이제 히어로즈예요. 근데 원래 이제 그 유니콘스 얘네가 그전까지는 인천이 연고였는데 그 현재 원래 그 인천에 옛날에 있던 그 야구장은 그 현재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바뀌었죠. 그 장소가. 하여간 그 지금 KT위즈 파크로 쓰고 있는 그 수원을 잠시 임시 연구지로 썼다가 언젠가는 우리는 서울로 들어가겠다 해서 2008년 히어로즈가 들어갔던 데가 목동이었어요. 이게 목동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고척 스카이돔이 지어지면서 이게 고척으로 옮겼죠. 그래서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두산베어스가 대전에서 시작했다가 서울로 오니까 그 한화이글스가 대전에서 창단이 됐고 그리고 이제 트윈스 같은 경우 원래 MBC 쪽에서 맡고 있었어요 팀을. 근데 이제 MBC 청룡. 근데 이제 그 동대문 운동장을 쓰고 있다가 잠실로 갔죠. 하여간 그렇게 갔고 그 타이거즈는 광주에서 시작했고 라이온즈 대구, 자이언츠 부산. 그리고 이제 원래 전주에 쌍방울 레이더스가 있었는데 IMF로 인해서 그 기업이 망해서 해체가 되고 해체 후그 선수들을 모아서 다시 창단한 팀이 지금의 와이번스예요. 원래 이제 전주에서 했다가 인천으로 연고를 옮겼죠. 하여간 그렇고 그렇게 이제 10팀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일단은 리그의 창설은 1981년 12월 11일. 그리고 리그 첫 경기는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개막전이겠죠. 1982년 3월 27일에 동대문 운동장에서 개막전을 치렀는데 이제 홈팀이 MBC 청룡이었고 그 당시 원정팀이 삼성 라이온즈였어요. 그리고 그 1982년 개막전 시구는 아무래도 첫 리그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이 시구를 했겠죠?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가 시구를 했어요. 제가 전두환 씨라고 칭호를 하는 이유는 전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한 인물한테 저는 전직 전 대통령이란 칭호를 붙이지 않아요. 네. 전두환 씨, 노태우 씨, 박근혜 씨는 예우가 박탈이 됐죠? 그렇고 그 그래서 이때 그 창설이 됐어요. 그래서 그 창설 멤버는 삼성 라이온즈, 오비베어스, MBC 청룡, 산미 슈퍼스타스, 해태 타이거즈, 롯데자이언츠 이렇게 여섯 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현재까지 구단 명칭이나 연고지 이전 없이 창단 당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팀은 자이언츠가 라이온스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두 팀이 팀 이름도 그대로 연고지도 그대로. 아 물론 경기장은 옮겼어요. 삼성은 경기장을 라이온스파크로 옮겼고 롯데는 아직 사직 종합운동장 야구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첫 경기는 개막전은 MBC가 이겼죠. 그래서 현재는 그 연고지 외 구장을 제외한 9개의 구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10팀이 리그를 참가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인기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 스포츠 종목, 프로 스포츠 종목 중에서 사실 제일 그 인기 있는 종목이 이 야구예요. 그 KBO 리그. 프로 리그로는.
프로 리그로는 KBO 리그가 최고고, 그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야구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거기 거의 국기 종목 수준이 됐죠. 그 다음으로 인기, 아니 국기 종목.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인기 있는 종목이 축구죠, 사실은. 근데 이제 국대에서는 축구가 그만큼 인기가 많은데, 축구는 국내 리그는 사실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진 않아요. 아시아에서 굉장히 오래된 리그 중에 하나긴 한데, K리그가. 그래서 그 현재 아시아에서 KBO 리그보다 평균 관중 동원에서 많은 리그는요, 일단은 일본 그 KBO 리그 평균 관중이 만 명을 넘는다 그래요. 일본 프로야구가 한 2만 9천 명에서 3만 명 정도를 동원을 해요. 그 경기당. 그리고 인도의 크리켓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가 2만 5천 명에서 2만 6천 명 정도를 동원을 해요, 한 경기에. 그리고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중국의 축구 슈퍼리그가 그 다음으로 관중 동원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인도의 축구 슈퍼리그가 네 번째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일본 축구 J리그. 여기까지가 관중 동원 경기당 2만 명까지 뽑을 수 있는 리그들이에요. 근데 요 리그들은 모두 대한민국보다 인구가 몇 배는 다 많은 나라들이에요. 그 인구 숫자가 1억을 넘어요, 일본까지도. 그 일본이 인구가 1억 한 3천에서 1억 4천 정도 되고, 그 인도가 13억, 중국이 14억 인구죠. 그러니까 그 인구가 5천만 명 정도인 대한민국이 이만큼 그 뭐냐 인구가 동원이 된다는 거 엄청난 거죠. 참고로 그 KBO 리그에서는요, 표가 한장 팔리면 한 명이 입장한 것으로 카운트가 되고요. 그리고 그 시즌권은 오면 집계하고 안 오면 안 세요. 시즌권은 겁나 비싸죠. 저도 만약에 제가 응원하는 팀이 서울을 연고를 하는 팀이었다면 제가 시즌권을 샀을 텐데, 그거는 아니라서 제가 시즌권을 사지 않았고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연고가 광주라서. 네. 하여간 그래서 제가 시즌권은 안 사고 있고요. 아마 서울 연고팀이 시즌권 그 응원팀이었으면 제가 시즌권을 샀을 거예요. 그러면 직관 방송도 되게 자주 했겠죠. 그리고 그 예전에는 어른 세대들이 되게 야구를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 21세기 들어와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하고 그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젊은 팬층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TV에서도 하루에 다섯 경기를 그 케이블 채널을 아마 어느 정도의 케이스로 좀 유료 가입을 한그 패키지 가입을 하신 분들은 TV 채널만 여러 번 돌려봐도 하루에 다섯 경기 다 보실 수 있어요. 애초에 아예 그또 이제 어떤 인터넷 플랫폼에서는 화면을 분할을 그 아예 화면 분할해가지고 그 8구단일 때는 그 화면 분할을 해가지고 한 번에 4경기를 다볼수 있게끔 만든 그런 시스템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5경기라서 약간 그 사이즈가 안 맞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도 이 프로스포츠 중계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아프리카 TV의 스포츠 BJ 중에서 가장 비중이 많은 파트가 KBO 리그예요. 사실 그래서 저도 KBO 리그 방송을 할 때는 그 시청자 수는 진짜 기대 안 해요. 너무 이 KBO 리그 방송을 하는 BJ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기아 타이거즈 방송은 그 소캐님 방송을 아무래도 제일 많이 가죠. 그분이 아무래도 이제 기아 타이거즈 쪽에서는 또 팝이시기도 하고, 그쪽 방송을 제일 많이 가고,
그런 이제 BJ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그래서 제 주력은 해외 스포츠죠. 네. 하여간 이제 앱으로도 볼수 있고 통신사 앱으로도 볼수 있고 한때 통신사 앱에서 되게 그런 야구 관련 앱도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막 편파적으로는 안 썼는데 아빠는 그런 야구 관련 앱을 깔면 그 이제 우리 친가 쪽 친척들이 다 기아 타이거즈 팬이어가지고 다 타이거즈 편파 모드로 해놓은 거야.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한때 야구 친구가 앱이 있었을 때는 그 FA로 했었는데 지금 야구 친구 서비스가 앱으로 서비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 핸드폰에는 깔아놨었는데 지금은 모르겠거든요. 네. 하여간 그렇고 그 중계 플랫폼이 굉장히 많은데 케이블 TV로도 KBO 리그를 보는 그 시청률이 인기 팀의 경우는 2%, 그리고 평균 시청률 1% 이상은 그다 먹어주세요. 네, 맞아요. LG 트윈스 쪽에는 안준모님이 그 팝이로 계시고 두산베어스 위드홍님이 팝이죠. 하여간 KBO 리그 팝이는 거기에 3명. 그리고 이제 다른 방송 쪽에서도 배비 한 명씩은 다 계세요. 하여간 그렇고 인터넷 플랫폼으로 이제 평균 그 일당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는 인터넷 플랫폼이 야구로 본대요. 근데 이제 제가 KBO 리그 방송을 켤때제 KBO 리그 방송 누적 시청자가 그래도 두 자릿수 정도 나오더라. 누적으로요. 아, 저는 동접이 아닌 누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누적이 중요해요. 방송 시간이 긴 BJ들한테는. 그리고 최고 시청률, 특히 이제 포스트 시즌 때. 아무래도 이제 포스트 시즌 때 많이 보겠죠. 포스트 시즌 때는 20만 명까지 찍은 적 있고. 그래서 구단 자체 수익도 보통 한 100억을 찍는데요, 인기 구단들은. 그래서 야구장 광고, 뭐 TV 방송사 중계 판매율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3사 스포츠 채널들 중에서 KBO 리그를 중계를 안 하는 채널은 없어요. KBSN, SBS 스포츠, 그리고 MBC 스포츠 플러스 전부 다 KBO 리그 중계를 하죠. 근데 K리그 같은 경우는 SBS 스포츠는 중계를 안 하고 있고 KBL 농구는 KBSN이 안 해요. 그리고 V리그는 엠스플이 안 해요. 그런 그러니까 두 방송사씩만 하는데 다른 종목들은 KBO 리그만 방송 3사가 다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포스트 시즌 때는 지상파 중계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2019년에는 중계권 계약 규모가 모두 합해서 1,100억 원이래요. 그렇다 보니까 그 스폰서 금액도 이제 수십억이 나오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이 구단들은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일본도 좀 그런 영향이 좀 있긴 한데 우리나라가 메이저리그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메이저리그는 스폰서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대기업이 운영을 해요. 그 대기업이 운영하는 그 구단들이 뭐 롯데자이언츠, 삼성라이온즈, 기아 타이거즈, 뭐 한화이글스, 그리고 뭐 두산베어스, LG 트윈스, 뭐 SK 와이버스, 뭐 이런 팀들이 대부분 다 대기업 운영이고 KT 위즈는 좀 이게 나누기가 좀 애매해요. 옛날에는 한국통신 공기업이었는데 지금은 KT로 바뀌면서 거의 민영화가 돼버렸죠. 지금의 KT는. 그리고 NC 다이노스는 대기업이 NC 소프트가 대기업 부류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제 기억에 NC 소프트는 원래 벤처였거든요. IT 기업이었는데 하여간 야구단까지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장을 했고 기업이. 그리고 히어로즈는 모기업이 아니에요. 히어로즈는 모기업이 아닌 스폰서 기업이에요. 그 현재는 이제 키움증권이 스폰서를 그 맡았죠. 그러니까 그렇고 그
20대, 30대 비중이 굉장히 많은 리그가 KBO 리그고, 여자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서. 네. 오늘 이제 야구 개막이라고, 이제 야구 관련 방송할 때 들어오는 시청자들이 꽤 많이 들어오시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국내 4대 프로 스포츠 시장 규모가 2015년 기준으로는 야구가 무려 730억 9천만 원. 축구는 110억 7,100만 원, 프로스포츠만 따지면. 아, 물론 국대는 굉장히 스폰이 많이 들어와요. 국대, 아까 제가 MH데이 때문에 오늘 방송을 좀 늦게 시작한 건데, 뭐, 볼리비아한테 1994년에 월드컵 본선에서 비겼는데, 이겼죠, 이번에? 잘했고요. 네. 어쨌든, 그, 볼리비아는 사실 근데 남미에서 하위권이에요. 남미 하위권 팀하고 MH를 하는데도 그렇게 울산에 만원관중 들어서고. 하여간, 그건 국대니까 그렇겠죠. 평소에 울산현대 그렇게 관중 그렇게 많이 못 모으는 걸로 아는데. 아, 물론, 울산현대가 K리그 관중들 중에서는 좀 많이 모으는 팀이기는 해요. 아무래도 울산이라는 대도시가 연고라서. 그, 월드컵 축구 전용 경기장을 연고로 하는 팀들은 그래도 좀 시설이 좋은 데라서. 그리고 이제 농구가 프로스포츠 시장 규모가 2015년에 64억 7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배구가 25억 5천만 원. 그래서 야구가 1위, 축구가 2위, 농구가 3위, 배구가 4위예요. 우리나라의 프로스포츠 인기 순위는. 그리고 이제 농구하고 배구는 겨울 스포츠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에서 여가 차지 비중이 너무 많아, 야구가. 그래서 그 한때 신세계 부회장이었던 정용진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통업의 경쟁 상대는 야구장이다. 그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냐, 업계가 경쟁 상대가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이 아니고 다른 업종이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그런 그 야구장 그런 스포츠 시설의 경쟁 상대들은 아무래도 이런 스마트 기기 아니면 그런 게임 업체들 이런 데가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이런 스마트폰 보고 뭐 게임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스포츠 시설을 안 가잖아. 그 스포츠 센터들은 그런 데가 경쟁 상대라는 거예요. 현재까지 평균 연봉은 이대호 선수가 1위일 거예요. 왜냐면 4년 150억 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이대호 선수가 1위일 거예요. 이대호 선수는 4년 계약이고 최정 선수는 규모는 큰데 6년 계약이라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대기업 회장들이 되게 야구 팬들이죠. 아무래도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든지 그 이건희 회장이라든지 김승현 회장이나 뭐그 뭐냐 구본무 회장, 뭐 신동빈 회장, 최태원 회장 등.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대기업들이 너무 푸시를 많이 해줘서 뭐 그렇기도 해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가 KBO 리그 팀명에 지역명이 없어요. 그 이유인즉, K리그나 KBL이나 V리그는 다들 이제 그 지역명을 붙이고, 그 다음에 기업명을 붙여요. 그 다음에 팀 이름을 붙여요. 지역, 기업, 팀 이름. 그렇게 가는데, 유독 KBO 리그만 그냥 그 기업, 팀 이름. 그렇게 가요. 아, 물론, 그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그 히어로즈 구단의 그 법인 이름은 서울 히어로즈예요. 그 팀만. 예.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좀 없기는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K리그도 사실 1995년까지는 그 아톰스밖에 모기업명을 그 붙인 팀이 없었어요. 왜냐면 아톰스의 모기업은 포스코예요. 그 포스코기 때문에 그 포항제철.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포항 스틸러스는 모기업이 그 포스코죠. 그리고 이제 옛날엔 전남 드래곤즈가 이제 광양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그 전북 버팔로즈, 전남 드래곤즈. 1996년 이전에 지역명을 광역지역명을 탔었죠, 이 팀들은. 근데 전북 버팔로는 이제 모기업이 딱히 없었고, 근데 지금은 전북이 안 되죠? 그리고 전남은 그 전남이라고 그 지역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이게 포항 스틸러스도 그렇고 전남 드래곤즈도 그렇고 모기업이 똑같아요. 포스코예요. 그리고 광양이 경기장일 수밖에 없는 게 광양이도 포스코가 있잖아요. 예. 사실 그런 광양에 포스코가 있기 때문에 저기 경전선 중에서 그 KTX가 운행했던 그 진주에서 삼랑진까지 구간을 제외하고는 제일 먼저 복선 전철이 된게 순천에서 광양 구간이에요. 경전선은 네, 동부경전선은 지금 아마 다 복선 됐을 거야. 어쨌든 그래서 2002년 월드컵 유치 때문에 사실 K리그는 지역명 나기 구단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야구만 그렇게 그 지역명을 안 붙였던 이유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연고지 정착이 잘된 거야. 근데 메이저리그는 연고지 이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명을 붙인 게 울산연대는 그 뒤에 창단된 거야. 1996년 이후에. 울산연대는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번에 그 볼리비아 M매치했던 그 경기장 연고팀이죠. 예. 그리고 그 뭐냐? 일본 같은 경우는 팀들이 연고지 이전을 한 팀들이 꽤 많아요. 그거 그렇고, 근데 사실 메이저리그도 그 30팀이 다 연고지 이름을 붙였죠. 물론 아주 정확한 연고지를 안 붙인 팀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LA 에인저스가. LA 에인저스의 연고지는 로스앤젤레스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애너하임이에요. 그 디즈니랜드 있는 곳. 근데 이제 편의상 LA로 붙인 거고. 그래서 LA 에인저스 오브 애너하임이죠, 그 팀은. 그리고 그 원래 K리그 V리그는 전국 순회리그로 시작을 해서 그렇긴 했는데, 근데 이제 KBO 리그 같은 경우는 지역명 안 넣어도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야구도 지금 현재는 전라북도, 그 충청북도, 강원도, 제주도에는 팀이 없고, 대신에 전라북도에는 군산의 기아 타이거즈 제2경기장이었던, 지금은 안 쓰는 월명 야구장이 있고, 또 익산의 KT 위즈 2군 퓨처스 야구장이 있죠. 그 충청북도도 청주에 가면 하나이글스의 제2 야구장이 있어요. 그리고 경상북도의 경우도 그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그 뭐냐 삼성 라이온즈 이제 제2경기장 포항에 있고 퓨처스 경기장 경산에 있죠. 그리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하나이글스의 2군 경기장이 서산.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지역은 다 있고 정말 강원도 제주도는 아직 없어요. 아마 그 제가 보기에 다음 이제 12팀으로 확대가 되면 그때쯤에는 춘천이나 원주쯤에 아마 연고팀이 하나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원주가 딱 좋은 것 같긴 해. 다른 팀 경기 이동하기에도 딱 좋으려면 한 원주 그리고 제주도가 팀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주도는 야구장 만들려면 거기는 동구장 써야 돼. 바람이 너무 많아서. 그 제주도 K리그 팀이 있잖아요. 근데 제주도가 K리그는 근데 축구는 매일매일 하진 않으니까 걔들 그 다른 팀들이 원정 올때 비행기 타고 올 수가 있는데 야구는 솔직히 힘들 수도 있어요. 아 물론 메이저리그는 계속 그 메이저리그는 그 그냥 1년 내내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뭐 그쪽은 뭐 뭐라고 할게 없겠지만
일본은 모르겠다. 일본은 비행기를 타나 버스를 타나. 어쨌든. 근데 그 사실 KBO 리그도 지금 수도권에요. 무려 5팀이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역 안배 문제에 있어서 좀 약간 논란이 있긴 있어. 다만 이제 그 지금은 그 이제 퓨처스 리그 팀들이 그 지금 NC 다이노스는 원래 작년까지 그 일산에 있다가 그 이번에 창원에 그 옛날 마산 야구장 그 옛날 야구장은 이제 그 2군 팀이 이제 쓰게 되죠. 이번에 새로 야구장 개장하면서. 그리고 KT 위즈 같은 경우는 익산에 퓨처스 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히어로즈가 이번에 아마 일산으로 갔을 거예요. 원래 그 화성에 있다가. 아직도 화성에 있나? 어쨌든. 그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2군 팀에 지역 이름 붙여요. 그 히어로즈는. 하여간 그리고 타이거즈도 2군은 한 평에 있고. 아니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분배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신에 그런 게 있어요. 지역명을 팀명에서 빼면 연고지 팀이 아니더라도 다 응원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런 팀들이 있어요. 그 지역을 초월해서 정말 국민 구단인 그런 팀들도 있어요. 그 하여간 그래서 그 도시연고제가 적용된 이후로 유니폼 등의 지역명을 붙이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광역연고 더하기 다른 지역 팬들의 반발로 좀 빠지긴 했는데, SK 와이번스는 홈 경기에 한해서는 가끔씩 인천이라 적혀 있는 유니폼을 입어요. 근데 이제 와이번스 같은 경우는 그홈 경기 때는 그 뒤에 딱 등번호만 있고 이름이 안 적혀 있죠? 그게 약간 클래시컬한 유니폼이에요. 지금 뉴욕 양키스하고 시카고 컵스하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홈 경기 때는 뒤에 등번호 안 붙이죠. 아니, 이름을 안 붙이죠. 그렇고, 그, 근데 이제 롯데 자이언츠 같은 경우는 가끔 로고에 부산을 좀 넣을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치바 롯데 마린즈하고 그 자매 구단이거든. 왠지 알죠? 그 롯데는 그 한국하고 일본의 모두 회사가 있잖아. 그 통합회장이죠. 통합회장이고 물론 그 이제 기업 회장단은 한국인이지만 네, 일본에도 이렇게 발을 디딘 기업이고 그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롯데도 되게 웃긴 게요. 롯데는 지금 본사는 롯데월드 타워에 있어요. 원래 롯데의 본사가 저기 그 을지로 1가에 그 롯데 본점 있는 데였는데, 백화점 본점 있는 데였는데 롯데월드 타워를 세우면서 지금 본사 롯데월드 타워에 있어요. 지금 본사 잠실에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생긴 팀들은 로고에 잘 붙여요. SK 와이번스. SK 와이번스는 그런 지역명 취급 제일 많이 해요. 대놓고. 하여간 그렇고, 그리고 인천이 사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SK는 인천으로 연고지 이전하는 게 성공하긴 했어요. 옛날에 현대 유니콘스 팬덤을 흠수를 했기 때문에. 인천이 인구가 이제 대도시니까. 그리고 경기도 연고지 권리는 이제 현재는 KT 위즈로 넘어갔죠. 그리고 그 삼성 라이온즈도 전 이제 김응용 야구 소프트볼 협회장이 전에 이제 삼성 구단 사장일 때 잠깐 몇번 지시해가지고 유니폼에 대고 붙인 적 있대요. 지역명 쓰지 말라고 한 적은 없거든.
그리고 넥센 히어로즈는 기업 구단이 아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서울 히어로즈로 가고 싶다는 거야. 히어로즈가 그나마 이제 일단은 기업 이름부터 일단 앞서가고 있죠. 그리고 사실 KBO 리그는 출범 당시에요. 높으신 분들이 지역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역회에 들어가는 걸 꺼렸어요. 당시 KBO 리그가 리그 설립이 1981년이고 리그 개막이 1982년이었어요. 5.18이 1980년이었어요. 더군다나 당시 대통령은 전두환 씨였어요.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지역 감정 유발하는 거를 안 좋아했어. 의외로 제5공화국이. 그래서 지역 감정 일으킬 대목은 없애자. 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MBC 원로 해설위원인 그 허구현 해설하고 이제 전 KBS 원로이자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고 하일성 전 해설의 증언에 의하면 그 초창기는 그래도 지역명으로 중계를 하거나 뒤에 붙은 팀 이름을 쓰기는 했대요. 근데 이제 프로스포츠 자질이 우리나라에 힘드니까 기업명을 불러줘야 모기업이 구단에 더 관심을 가진다 해서 기업명 쓰도록 유도를 했대요.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는 기업 이름을 안 붙이거든요. 그리고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PSV 아인트호벤 기업이 PSV예요. 그 필립스 머리 끝자예요. P가 PSV 아인트호벤의 모기업은 필립스예요. 하여간 그런 팀들이 있어요. 그 하여간 되게 애매해. 그리고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고지나 인기 문제 때문에 지역명을 1980년대 중후반에 넣기 시작해요. 야쿠르트 스왈로스 하면 야쿠르트? 쟤 뭐야? 뭐 야쿠르트 잘 먹게 생겼네? 근데 그 뭐냐 우리 팔도에서 판매하는 그 한국 야쿠르트 있죠? 그거하고는 전혀 뭐 관련 없어요. 그 야쿠르트 스왈로스는 퍼시픽 리그 팀인데 지역명 도쿄를 붙인 이유가 있어요. 도쿄에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있거든. 센트럴 리그 도쿄돔을 쓰고 있는. 그렇다 보니까 이 야쿠르트 스왈로즈 그 도쿄의 그 진구 야구장 거기 쓰고 있죠. 그 세이브 라이온스 같은 경우도 연고지가 사이타마예요. 거기 쓴 거고 그. 그리고 DNA 베이스타즈 이 팀은 연고지를 요코하마로 옮기게 되면서 이름을 붙이게 됐고 지바롯데 마린즈, 홋카이도, 니폰 앤 파이터즈 그 니온 앤 파이터즈 얘네는 그 홋카이도까지 갔어요. 저기 삿포로섬. 그리고 소프트뱅크 호크스 얘네는 후쿠오카 있죠. 라쿠텐 도호쿠에 있고 근데 이제 한신 타이거즈 그리고 히로시마 도요카프. 근데 요미우리 자이언츠, 그 주니치 드래곤즈 얘네는 지역명을 안 붙여요.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모기업이 그 유명한 요미우리 신문이에요. 언론사예요. 도쿄가 연고지고요. 그 그리고 주니치 드래곤즈는 모기업이 역시 주니치 신문사예요. 연고지는 나고야. 그리고 오릭스 버팔로스. 그 얘네는 연고지가 오사카인데요. 그 지역명을 안 쓰고 있어. 오릭스 버팔로스는 비행기 팀인데. 어쨌든 그 거의 그룹명 같은 큰 단위 있어요. 구단에는 한때 베어스하고 이글스가 오비하고 빙그레 쓰긴 했는데 결국은 그 모기업 그룹 이름으로 갔죠. 그래서 근데 배구는 아직 그런 팀 있어요. 인천을 연고로 하는 남자 배구 팀이요. 한진그룹으로 안 쓰는 이유가 팀이 대한항공이에요. 그 대한항공이 원래 그 소속 그룹이 한진그룹이에요. 예.
국영기업 아니에요, 대한항공. 절대로. 응. 그래서 팀 이름이 전보스다, 그 팀은. 전보세이버. 그, 다간 시리즈 있죠. 하여간. 근데 연고제 개념도 별로 높지 않아요. 팬심이 그렇게 고정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영남 지역, 특히 경상남도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롯데자이언츠 부산이 연고였지만, 경상남도 전체가 롯데 팬이었었는데, 2013년 NC 다이노스가 창단한 이후, 그, 경상남도 지역 팬들 중에서 NC 팬으로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응. 그리고, 근데 이제 호남 지역은 쌍방울이 해체되고 SK가 떠나면서 오히려 타이거즈로 뭉쳤죠, 호남은.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 타이거즈나 이글스 팬이 많아요, 수도권은. 근데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 왜냐면 옛날에는 한국 시리즈 잠실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요. 타이거즈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칭 제2의 홈구장은 잠실이다. 하도 맨날 한국 시리즈 올라가니까. 응. 한국 시리즈 올라가면 승률 100%. 한국 시리즈 갔을 경우 승률이 100%예요, 타이거즈는. 하여간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서울팀 같은 경우도 서울도 연고팀이 세 팀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연고지 개념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영남 지역은 그런 연구팀이 좀 나뉜 거고요. 그리고 사실 스포츠든 보통 인물은 가족이 중요하거든. 주변 사람이 중요하거든. 가족이나 친구가. 제가 야구를 좋아했던 이유도 옛날에 제가 이제 그이 동네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이사 오기 전에 제가 송파구 살았거든요. 그 위대 신도시 바로 옆 동네 살았어요. 그때는 엄청 시골이었지. 서울 완전 끄트머리에. 지금은 이제 위례 신도시가 있어서 뭐, 오히려 제가 옛날에 살던 동네가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학교 앞이랑. 학교 앞이 아직 개발이 안돼 있고, 학교 가까운 데 살았거든, 그때는. 오히려 위례 신도시 쪽에 학교들이 막 새로 생기고 난리가 났죠. 해강 그렇고요. 아무래도 그 수도권에서는요, 다른 지역 연고구단 팬들이 또 새롭게 생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워낙에 좀그 이제 상경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래서 수도권의 상경에서도 자기 고향 출신 팬심을 유지하는 팬들이 많아요. 특히 기아나 한화 같은 경우는 롯데나 그런 지방 팬들이 되게 많아. 그렇고요. 이제 역대 우승팀은 역대 우승팀은 뭐 일단은 뭐 알아서들 찾아보시고, 가장 최근은 지난 시즌 SK 와이번스가 우승을 했죠. 그리고 우승 횟수가 제일 많은 팀은 기아 타이거즈로 11번의 우승을 했는데, 타이거즈는 준우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해트 시절부터 포함인데, 타이거즈는 준우승이 한 번도 없는 이유가, 포스트 시즌 전체적으로 성적이 그렇게 아주 압도적인 건 아닌데요. 일단, 한국 시리즈까지 가면, 한국 시리즈 승률이 100%였어요. 시리즈 승률이. 그래서 우승만 11번 했고, 삼성라이온즈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했죠. 아무래도 이제 2002년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한 이후로 그때부터 우승 횟수를 굉장히 끌어모은 강팀이 돼가지고 8번으로 제일 많이 했고, 그리고 4년 연속도 한번 했으니까. 대신에 라이온즈는 준우승이 10번으로 제일 많아요. 그 다음 이제 두산 베어스가 5번 우승하고 7번 준우승. 지난번에는 준우승했죠. 그리고 SK 와이번스가 4번 우승, 4번 준우승.
그리고 지금은 해체된 현대 유니콘스가 네번 우승, 두번 준우승, LG 트윈스 두번 우승, 1990년, 1994년 네번 준우승, 그리고 LG 트윈스의 마지막 한국 시즌은 2002년이에요. 그리고 그 롯데 자이언츠 1984년, 1992년 두번 우승하고, 근데 롯데 자이언츠는요, 이두 번의 우승이 모두 준 플레이오프부터 시작해서 만들어낸 우승이고요. 그러니까 시리즈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세 번의 준우승 있고, 한화이글스는 양대리그 시절인 1999년에 한번 우승했어요. 준우승 다섯 번. 그 준우승 다섯 번 중에 한 번은 류현진 선수가 있던 2006년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히어로즈는 2014년 준우승 한번 했고, 그리고 NC 다이노스가 2016년에 준우승을 한번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뭐냐, 페넌트레이스 우승 트로피가 있고요. 이제 근데 그 옛날에는 리그 우승은 그냥 1위다 라고만 평가를 했는데, 2019년부터는 이제 정규 시즌 우승팀에 대한 그 트로피도 상금도 따로 주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요 한국 시리즈 챔피언 트로피죠. 한국 시리즈 챔피언. 그렇고, 우리나라는 그리고 무승부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고, 이제 현 시점에서 그 우리나라가 그 뭐냐, 현재 이제 방송 3사 케이블사에서 이제 중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담당 해설위원들이 있죠. 자, 근데 일단 KBS는 이광용 캐스터가 지상파 포스트 시즌 중계할 땐 전담이고, 그 장성호 해설위원하고 봉준근 해설위원이 그 지상파 방송을 할 경우는 해설을 담당하게 됐어요. 야, 봉준근에서 올해 신참인데. 이게 그 투수 출신 한 명, 타자 출신 한 명으로 이렇게 해설 두 명씩 배치하나 봐요. 그리고 MBC는 김나진 캐스터, 그리고 지상파 방송 때는 허구현 정민철 해설. 그리고 그 SBS는 지상파의 경우 정우영 캐스터의 이순철, 이승엽 해설. 이승엽 해설 SBS 갔네. 그렇고, 근데 이제 그냥 본격적으로 이제 케이블로 다 가면요, KBSN 스포츠에서는 이제 권성욱, 이기호, 강성철, 이호근 캐스터가 맡고 있고, 해설은 이용철, 안치홍, 장성호, 그리고 대니얼 김, 그 대니얼 김그 DKTV 유튜브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봉준근 해설. 봉준근 해설은 올해부터 합류했고요. 그리고 MBC 같은 경우는 이제 캐스터로는 한명재, 정병문, 정용검, 김수환 캐스터가 있는데, 이분들은 메이저리그도 같이 돌아가면서 해요. 그리고 이제 허구현 해설로는 허구현, 박재홍, 양준혁, 정민철, 이상훈, 심지어 김선호, 한만정 해설이 있는데, 그이 중에서 이상훈 해설위원하고 심지어 해설위원은 작년까지는 코치였다가 올해 새로 합류한 분들이에요. 작년에 그 투수 쪽에서는 차명석 단장이 그 LG 단장으로 빠지면서 그 자리에 이상훈 해설위원이 오게 됐고, 그 코치 그만두면서 피칭 아카데미. 그리고 이제 심재학 코치가 원래 작년까지 그 히어로즈 코치였는데, 타자 쪽에서 뭐냐, 이종범 코치가 해설위원 그만두고 LG 코치로 가게 되면서 이렇게 해설위원으로 영입이 됐죠. 그리고 이들 중에서 그 정민철 해설위원하고
허구현 해설위원하고 김선우 해설위원은 그 K 메이저리그도 같이 해요. 김선우 해설위원은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요즘 KBO 리그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만 하는 것 같아요. 그 김선우 해설위원은 메이저리그만 하는 것 같고 정민철 해설이 가끔 메이저리그를 해요. 그리고 허구현 해설은 유현진 선수 선발 때만 하죠. 월드시리즈하고 월드시리즈 현장 중계일 때. 근데 원래는 허구현 해설이 안 가고 원래 차명석 단장이 가려고 했었대요. 근데 ALCS를 하고 있는 동안에 LG 트윈스 단장으로 내정이 되는 바람에 그날 방송을 끝으로 해설위원 하차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김선우 해설이 갔나? 정민철 해설이 갔나? 그건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SBS에는 정우영 캐스터, 이동근 캐스터, 윤성호 캐스터, 안현준 캐스터가 있고, 그리고 그 해설위원으로는 이순철, 안경현, 최현호, 이종렬, 이승엽 등이 있는데, 그 이승엽 해설은요, 작년까지는 객원이었다가 그 올해부터 정식으로 해설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티비에서는 이명수, 김민수, 박찬웅, 윤영주, 이준혁, 최두영 캐스트가 있는데 이명수 캐스터는 프리랜서고요. 그리고 해설로는 민운기, 김경기, 김재현, 서용빈 캐스터. 한때 다 유명했던 타자들 출신이에요. 김경기, 김재현, 서용빈은. 그리고 이제 민운기 해설은 저도 실제로 본적 있고. 자, 그렇고 그 응원 문화는 우리나라는 사실 응원 문화는요 원래 그 메이저리그의 그 경기장 응원 문화는 되게 좀 다른 야구 리그하고 비교하면 되게 조용한 편이에요. 물론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경기장에서 자체적으로 브금을 틀어줘요. 그런 것 따라서 응원을 하고요. 그 사실 우리나라의 그 야구 응원 문화는 일본에서 갖고 온 거긴 해요. 근데 일본보다 우리가 더 활발해. 응? 각 팀마다 특색이 그 컬러가 뚜렷하고요. 그 특히 KBO 리그는 거의 주전급 타자들 있죠. 주전급 타자들은 각자의 그 타석에서 설때 부르는 그 응원가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견제 응원, 풀카운트 응원, 그 투스트라이크 응원, 그리고 라인업 송, 그리고 이겼을 때 부르는 노래들, 상황이 맞는 응원가들 다 있어요. 특히 KBO 리그 라인업 송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그 기아 타이거즈의 그 경기 시작할 때그 라인업 송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타이거즈의 라인업 송은 베토벤 바이러스예요. 반야 프로덕션이 작곡한 베토벤 바이러스가 있어요. 사실 그 베토벤 바이러스가 펌프에서 가장 그 뭐냐 성공률이 높은 곡인데, 그리고 그 아직 국제 규격의 스트라이크 존이 맞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좀 국제 규정에 좀 약간 맞춰야 되기는 하는데. 그 지금은 이제 그 KBO 리그 일부 방송사들은 스트라이크 존을 아예 방송사에 내보내지 않고 있죠. 이건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 근데 그 사실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오히려 그 팬서비스가 좀 많이 안 좋은 편이긴 한데 유현진 선수가 그나마 좀 팬서비스가 좋은 편이래요. 마이크 트라웃이 팬서비스를 잘해주는 이유는 뭐라는 줄 아세요? 상처를 받았었대. 어린 시절 선수한테 사인해주세요 했다가 거절당했었대요. 그게 상처가 됐대. 그런 정도야. 그리고 사실 그 뭐냐
선수들도 사람이고요. 사실 이제 경기가 끝나면요. 특히 그 원정팀 선수들은 바로 숙소로 가거든요. 피곤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힐만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나 일본 팬들은 굉장히 예의가 바른 편이라고. 그리고 사실 스프링 캠프에서는 되게 좀 여유 있게 좀 사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 이게 팬들이 경기장에서 좀 선수들하고 좀 많이 마주치고 그럴 수 있으려면요. 근데 사실 경기 시간 전에 좀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실제로 예전에 이승엽 해설도 은퇴 투어를 할 때요. 각 경기장 은퇴 전그 행사를 하는 동안요. 경기 전에 각그팀 팬들, 어린이 팬들 몇 명씩 뽑아가지고 그 특별 시간을 했었잖아요. 다 경기 전에 했어요. 일찍 오라는 거지. 왜냐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가 끝나면요. 밤이잖아요. 밤이고 그리고 이제 팬들도 집에 가야 돼요. 그 막차 시간 따라서. 그런 점 감안을 하면 좀 아무래도 이제 경기장에 좀 일찍 찾아가서 아니면 이제 팬페스트 이런 거를 해요. 그 오프시즌 때 시즌이 끝나면 이제 뭐 마무리 캠프 뭐 이런 거 끝나고 나면 그 팬페스트를 해요. 보통 그 겨울에 보통 팬페스트 이런 거 많이 할때 그럴 때 이제 또 많이 만날 수 있고 또그뭐 미디어 데이 뭐 행사 뭐 이런 거할수 그럴 때또할 시간 있잖아요. 그럴 때좀 시간을 많이 활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개요편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여기서 잠깐 끊고 이제 본격적인 그 시대별 역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